이재명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허위 제보를 하면 10억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이 더러운 모략의 배후가 어디인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실상이 신속히 밝혀지지 않으면 이런 모략은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. 지금까지 이 증언을 보도한 매체가 세계일보 하나뿐인 걸 보면 언론 매체 상당수가 모략의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돈 줬다고만 해라.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한다. 전우용 역삭자. 예상대로다. 박철민 주장만 퍼나르던 조선 등 언론들이 역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용하다. 박성민.